고아의 빛나네 인간은 주님이 주시죠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남들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비웃으세요 옆에 손잡아 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 옆에 손잡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용생으로 남겨드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며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인 내게 손이 넘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인 내게 손이 넘어 찬양합니다. 소리 넘어서 소리 넘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넘어서 소리 넘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비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오늘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나가라. 영광의 주님 하나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이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이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반 오 진짜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이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이 불길 성령 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반 오 진짜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등쪽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희생을 찾고 하는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구원이로다. 영생의 꽃이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세계 만반 보호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세계 만반 보고 진짜 성령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 성령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나는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나는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나는 축복받으라.
우리가 한 가지 갈등하는 가장 큰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염려가 맡겼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명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같은데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지각색입니다. 이 문제를 때때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사람은 때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혼자만의 여러 가지 자신만의 갈등 때문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회의와 인생의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모든 청산을 하고 그들은 출애굽이 되어서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실 때에 이 사람들 앞에 큰 난관이 놓여있었습니다. 우선 그 난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노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노예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에게 늘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포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이 없고 낳은 자녀도 자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고 계십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3장 7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을 알고 계신다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되자. 부르짖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전 성경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부르짖는 기도는 첫째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다급한 기도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해보세요. 잡념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귀가 먹었느냐 왜 소리소리 지르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한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특별히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은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난관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 난관이 첫 번째 만났던 가장 큰 난관은 홍해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길을 미리 열어주셔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던 그들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바다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무조건 갈라주셨다 아닙니다.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어떤 것이 전제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 앞에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모세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란 지도자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적극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이 사람 이 당시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이 장정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자 나이 만 20세에서 50세까지를 장정으로 계산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출애굽됐던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녀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약 250만 명에서 많게는 350만 명이 출애굽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자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모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난 이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육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부터 합니다. 오늘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세 지도자 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느니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말씀합니다. 바다 위로 내밀는 순간에 홍해의 바다를 하나님의 밤새도록 갈라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홍해 바다 갈라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홍해 바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질퍽질퍽한 바다 밑에는 말입니다. 온갖 노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완전히 진흙탕 구덩이입니다. 이곳을 밟으면 질퍽질퍽해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마 어쩌면 수 밑에까지 이 진흙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실 말씀이 밤밤 사이에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는 것도 기적인데 이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해주시는 역사 오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내 인생 앞에 홍해 바다가 서 있습니다.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한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룻밤 사이에 바다 갈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세요. 우리 인생 얘기 말씀합니다. 너 앞에 홍해 바다가 어떤 것이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홍해 바다가 주여 길이 없는 곳에 오늘 이 밤에 길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홍해 바다에 오늘 이 밤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의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직장의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내가 나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라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을 때 품에 안겼을 때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보세요. 그런 말을 시작하면서 손에 무엇을 쥐면 뺏으면 웁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아이가 이때부터 자기 의대로 살려고 그래요. 절대 내 자녀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홍해바다가 있고요. 인생의 홍해바다가 있고 부부사의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 밤에 부르짖는 사람은
가정에 어떤 홍해바다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민족에게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때때는 사회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다 할지라도 오늘 영적인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내가 된다면 주여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오늘 이 문제가 우리 민족의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오늘 기적이 이 밤에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 바다를 갈라내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내가 부르짖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는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잖니.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도 하지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 가운데 잡혀있는 분이 있다면 이걸 털어내세요. 털어내시고 단 한 가지 부르짖으라는 말씀 듣고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모습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이 대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사막을 사흘길을 걸어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사막에는 금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보화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곧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막에서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 물을 만났더니 마라라는 쓴 물을 만났습니다. 이 물이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물이 찐득찐득한 그런 액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써서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경은 이상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모세는 문제를 만났다 하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민족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 혼자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이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 나무를 말의 썬물에 던졌더니 말의 썬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집니다. 다섯 가지가 바꿔집니다. 첫째, 맛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집니다. 값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날까요?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물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데 이 내용 속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단순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이 나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계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 제자들에게서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기록된, 사도들이 이어서 기록된 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다.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이 나무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나무입니다. 한 민족을,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마가복음 8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눈 뜰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이 소경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오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신데, 이 나무가 죽어서 마을의 쓴물에 던져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적인 이 나무는 누구를 의미한지 아십니까? 우리 죄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마라가 여러분 심령인가요? 내 마음이 마라입니까? 아니면 내 환경이 마라입니까? 그렇다면 한 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마을의 선물 인생이 변하여 단물로 바꾸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내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바꿀 분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곧 예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사령 성들은 이 자리에, 나는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명예가 없습니다. 나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외롭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고독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밤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역시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소개합니다.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이 나병이 돌렸습니다. 한센병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본인이 기도해서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기도하냐면 모세가 미리암을 대신해서 기도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나병을,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시는, 오늘 이 자리가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가운데 오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반드시 우리 가족 중에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내 가족이 오늘 치료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오늘 부르짖는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모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믿음의 기도 해보세요. 어떤 믿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 반드시 치료됩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병명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병명을 진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명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한 믿음을 가진다면 치료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천사가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했으니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 오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만난 문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버틸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홍해바다같이 길이 없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고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문제가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의 마지막 날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외쳐 부르짖어라.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사업장의 여리고성이 이 시간 무너지는 오늘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년에 똑같은 성경 기록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것은 몇 주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밤 8시부터 1시간 반 가까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지금 400여 명이 그 밤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직장에서 퇴근하시면서 바로 양복 차림으로 여기를 달려와요. 식사를 못하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시간 반 가까이를 기도하는데 캄캄하게 불을 꺼놓고 보면 엄청난 오순절 성령 역사 현장이 거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최근에 일어나는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분이 1시간 이상을 기도하니까 자기가 놀래버려요. 내가 어떻게 얼떨결에 앉아있다가 그냥 1시간 반이 후딱 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들은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기적을 행하세요.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여 또다.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솔로몬 세계적인 지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셨던 솔로몬의 지혜는 능가할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이 있고 부귀영화 다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를 믿지 마세요. 세상 물질 믿지 마세요. 세상 명예 권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부르짖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천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 나라를 잃어버리고 토굴에 갇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위해서 시작도 내가 하고 다 만들어서 결과도 내가 만들어낼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은혜 받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때때로는 피곤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부르시자. 그래서 저는 감히 기대하는 것은 화요일날 우리 성도가 40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을 모이면 바다를 이루어요. 400명이 1시간 반 이상 기도하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불같이 기도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는 이유를 안 쓰이세요. 반드시 어떤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그 말씀,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직장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며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설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아마 발등이 불떨어진 분 계실 겁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그러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또 이런 문제를 만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온 엄청난 문제 앞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민수기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환란의 불이 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꺼버립니다. 부르짖으면 환란의 불이 꺼집니다. 많은 사람이 불로 죽어가는데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환란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고난의 불이 꺼져버리고 환란의 불이 꺼져버리는 오늘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고침받아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 고침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고 있는 이 아픔 치료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관절고수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환경의 문제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질적인 거 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면 고쳐주십니다. 오늘 한번 따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 제 관절 골수가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뭐 이것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자 우리 인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 알아서요. 오장육부 사지백 제 관절 골수가 다 치료될지어다 시작. 시편 12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부르짖는 이 밤 내가 환난 만났는데 부르짖더니 응답하세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기도에 집중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사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는 시간 계산하지 말고 수시로 기도하세요. 앉는 자리마다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 기도하고 어느 곳이든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의미 없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온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 부르신 이 밤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모든 축복이 부르짖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